일본에서 4,800만 명이 이용하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웹사이트에 일본에 거주 중인 튀르키예 사람이 직접 올린 글인데요. 저도 보면서 아니 튀르키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하고 놀랐습니다. 일본의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글 같아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효고현에 사는 터키인입니다. 왜 일본에서는 험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인가요? 일본 서점에 가면 어디서나 험한 서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은 험한류입니다. 이 책은 무려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충격 그 자체예요. 과거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는 근거 없는 허튼 소리를 누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도 인정하고 있는 한글 문자를 비과학적인 문자라고 폄하하거나 한국을 강강 강국이라고 욕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쓰레기 같은 서적이 100만 권 이상 팔렸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험한류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본에 이름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혐한 서적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유명세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무로타니 카츠미입니다. 그는 KO 대학을 졸업하고 지지통신이라는 언론에서 한국의 특파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에 돌아와서는 험한 책들을 쓰기 시작했죠. 물론 책의 내용은 한국이 조만간 망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수익을 위해 험한 서적을 정말 많이 내고 있네요. 어째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책을 내놓지 않으면 좀처럼 유명해질 수 없는 건가요? 게다가 그 책이 일본에서 팔리는 판매량도 충격입니다. 대부분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권 정도의 책이 팔리고 있어요. 애초에 저런 내용의 책이 서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징역형을 받을 거예요.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피해국과 가해국의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독일에서 유대인을 욕하는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정치인들이 공개석상에서 망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 책은 시민에 의해 불태워져 판매 중지될 것이고 그 정치인은 벌금을 물게 되겠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이런 쓰레기 이하의 서적이 서점에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는 게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민글에는 14개의 답변이 달려있고 한 사람만 정상, 그 이외에는 모두 험한 서적 애독자들의 비방 답글이네요. 일본인들이야 처음부터 거기 살았으니 못 느끼지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은 느껴보는 위화감이죠.